자, 예, 오늘 했던 거좀 정리할게요. 보세요. 자, 오늘 했던 게 핵심 정리. 적어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되나 봐요. 오늘 했던 거쭉 한번 생각해보죠. 보세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예, 요거 오늘 했던 거. 수요 공급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나오거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수요랑 공급은 항상 일정 뭐예요? 기간. 그다음 구매. 하고자 하는지. 한이 아니라 그죠? 그다음에 주로 물었을 때 우리 항상 이건 그냥 넘어가죠. 항상 수량은 무슨 수량? 최대. 가격은 수요 측면에서는 최대 최소. 내가 살수 있는 가격은 최대한 지불할 가격이지. 공급은 최소한 가격이죠? 구분하셔. 응? 그다음에 자, 곡선 상반대 자체. 항상 상 나와야 되지. 상 같은 말 뭐요? 양부터 해야 되지. 원인 누구라고요? 가격. 가격을 뺀 나머지 몽땅 다 상양 쓰면 틀려요. 그거 없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정 요인. 자, 요거 갑니다. 자, 보세요. 조건 뭐 주어졌습니까? 가격이지. 대체재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가격은. 그러면 가격 상승이면 수요 증가. 보안제도 가격 나 있죠?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결국은 하락이면 수요 증가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면 무조건 수요란 놈은 가격이든 양이든 같이 움직이지 하고, 그죠? 공급이란 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양은 같이 움직이는데 가격은 반대 방향이죠. 그죠? 밑에 있는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 냈을 때둘다 이동했을 때 누가 더 커졌으면 큰 쪽에 있는 값에 따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큰 쪽에. 이 공급 값에 따라가야 되죠? 그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크니까. 그래 보시고. 자, 이건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탄력성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자, 일단 기준 항상 뭘 잡아야 됩니까? 기준은 1이다. 그죠? 1보다 작은 게 비탄력, 큰게 탄력 아닙니까? 완만한 게 탄력, 겁경사인 게 비탄력. 서 있는 놈이 완전 비탄력, 누워 있는 놈이 완전 탄력. 그죠? 요 내용 가셔야 되죠? 요거. 그래서 대체재 많으면 탄력, 적으면 비탄력. 비싼 놈이 탄력, 싼 놈이 비탄력. 앞에 이런 말 없으면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좀 앞에 있는 단기장기예요. 단기가 비탄력, 장기 탄력이죠. 요말 들어왔을 때만 단기가 뭐예요? 탄력이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비, 가, 탄, 양이지. 그죠? 요거 마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네, 오늘 했던 내용은 핵심은 이런 겁니다. 됐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시험장 가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